2018년이에요. 여러분은 해안으로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어제 왔었던 그 자리에 와서 낚싯바늘을 바다에 던지고 기다립니다. 찌가 획 당겨져요. 물고기를 좀 잡았지만... 어? 저기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 멀리 뭔가를 보고 있어요. 거대한 배가 모래톱에 걸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집니다. 어제는 여기에 없었으니까 밤에 왔던 거겠군요. 좋아요. 아마 조만간 다시 바다로 항해에 가겠죠. 몇 시간 더 낚시를 해요. 그동안 여러분은 배를 관찰하고 거기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걸 알아챕니다. 비어있나요? 보트와 해양 경비대가 해안에서 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인해보기로 했죠. 여러분은 낡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요. 안개가 물 위로 내려와 배를 섬뜩하게 만들어요. 거대한 배는 녹슬고 비어있어요. 하지만 선원들은 다 어디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해양 경비대가 탑승해요. 그들은 선실, 객실, 그리고 상 갑판을 살핍니다. 누군가의 물건, 음식물 남은 것, 공책, 옷이 있어요. 모든 게 승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음을 시사해요. 이 배를 처음 봤던 어부들은 갑판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어요. 항구로 무선 신호가 보내진 게 없고 아무도 이 배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어요. 여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선박의 번호와 이름을 보는 거예요. 샘 나투랑기 PB-1600이에요. 해양경비대가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국가 선박의 데이터를 조사해요. 그런데 말도 안 돼요. 한 회사가 이 배를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아시아의 바다를 가로질러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 사용했어요. 배는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항됐어요. 사람들은 지역 내 여러 지점으로 공산품을 배달하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2009년 샘 라투랑기호는 대만 해안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어떤 항구에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모두들 배가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도 수년간 그걸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9년 후 여기 나타났어요. 미얀마 해안에 크고 녹슬어서. 선원들도 없고 연료도 없이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시 당국은 이 배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의 이름과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선주가 금방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배에서 두 개의 밧줄을 발견해요. 이건 다른 배가 샘 라투랑기호를 이곳으로 견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 1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찾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샘 라투랑기호를 수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에 가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다른 배가 이 배를 견인하는 걸 도왔지만 두 개의 케이블이 끊어졌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날씨에 배에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그 배를 버려둔 거예요. 아무도 그 배가 지난 9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훨씬 더 미스테리한 배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해안에서 떨어진 바위 해안에서 대형 화물선이 멈춰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선체에 구멍이 나고 썩은 부분이 있어서 배는 녹슨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전날 낮에는 이 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곳에 나타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타 화물선을 마지막으로 본 건 몇 달 전 아일랜드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날 알타호는 대서양에서 항해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배인 MS 프로텍터가 이를 알아챘죠. MS 프로텍터 선원들이 선박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빈 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5개월 후 알타호가 아일랜드 해안 근처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린 뭔가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2015년 알타호는 여러 차례 레이더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모든 배에는 내부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들은 위성을 이용해 항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타호 승무원들은 종종 이 시스템을 꺼두었어요. 아마도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2017년에 그 배가 그리스 섬의 항구들 사이를 종종 항해했어요.
그러다가 추적 신호가 사라졌고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나타났어요. 북아프리카 앞바다에서요. 이 기간 동안 배는 깃발을 여러 번 바꿨어요. 2018년 9월, 알타우는 버뮤다 남동쪽에서 아이티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원들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주 엔진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고장났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승무원들은 그걸 수리할 수 없었어요. 음식과 물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케인이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다행히도 그들은 미국 해안 경비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10월 2일, 헬리콥터가 알타호로 날아와 그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며칠 동안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그 배로 항해했어요.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모든 선원들을 대피시켰고 그들을 푸에르토리코로 보냈어요. 알타호는 바다에서 홀로 표류해야 했죠. 잠시 후 다른 배가 알타호를 가이아나 해안으로 예인하기 위해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요. 누군가가 배를 훔쳐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항해했어요. 거의 1년 후 MS 프로텍터는 대서양 바다에서 빈 알타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9개월 후 선원이 없는 배가 아일랜드 해안으로 항해했어요.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아일랜드 해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내내 아무도 이 배를 보지 못했어요. 배는 폭풍에서 살아남아 먼 거리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선장은 누구죠? 도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마을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선박 소유자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이 무명인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몇 배럴의 기름을 발견했고 그걸 헬리콥터로 가져갔어요. 알타우는 녹슬고 있었어요. 금속의 부식은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 배는 상업적 가치는 없었지만 없애려면 수십억 원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배를 있는 곳에 놔두거나 바다로 예인해서 가라앉게 하거나 분해해 고철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폭풍과 강한 파도가 선체를 두동강 냈습니다. 알타우는 약 2년 동안 대서양에서 선원 없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38년 동안 여행했던 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SS 베이치모의 기록인데요. 어떤 무역회사가 소유한 상선이었어요. 1931년 배는 알래스카 해안의 얼음 위에 있었어요. 배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두꺼운 얼음층이 배를 막아서고 강한 폭풍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 승무원들은 눈앞에 흰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팀은 폭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눈보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약해졌어요. 승무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팀은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두 번째 그룹은 선장과 함께 배에 남았어요. 그들은 배 옆에 캠프를 차리고 다시 시작된 눈보라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폭풍이 끝났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배는 어디 있죠? SS 베이치모가 눈보라 치는 동안 사라졌어요. 선장은 배가 침몰했다고 확신하고 선원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배를 잃어버렸던 지역 근처에서 배가 표류하는 걸 봤죠. 선체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위를 타고 항해하는 건 안전하지 않았어요. 배를 수리하는 건 무의미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선장은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배가 조만간 물속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배는 그 후 며칠, 그 후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38년 동안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다양한 곳에서 배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SS 베이치모의 마지막 기록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배를 본 사람들은 배가 완전히 얼어서 거의 얼음과 합쳐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기 위한 탐험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었죠. 배는 아마 깊은 해저 어딘가에 놓여 있을 거예요.